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그런 논평을 제가 소개하고 그 논평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균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논평 가운데 닉네임이 힘내자님입니다. 힘내자님은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암울한 작금의 현실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자식 세대를 위해서라도 제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양심 선언을 하고 언론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펼쳐셨는데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양심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언론도 3차 재검표에서 쏟아진 그 무더기 점검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침묵된다는 것은 앞으로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언론이 침묵한 것을 계속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더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주 공병호 TV에 들어오셔서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호식리버님입니다. 호식리버님이니까 아마 강호식님으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좀 더 정확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버를 교체하고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폐기하고 그리고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서버에 어떤 입출입 기록이 그걸 기록한 로그 기록을 안 보여주고 그러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는 권력을 훔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짧은 그런 논평이지만 그 논평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서버 교체, 투표지 이미지 파일 폐기, 그리고 전자통합선거인명부의 미제출 및 엉망 만들기, 그리고 선관위는 국민의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서비스 기관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는 분들은 정말 참 지금 상황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장 이야기지만 또 의견을 남기신 많은 분들이 4.15 총선의 그런 선거 무결성 문제, 선거 정직성 문제 훨씬 더 많은 그런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JGK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위조 투표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제대로 챙길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JGK님인데 사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금도라든지 성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살아가면서 절대 그것은 해서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로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을 가장 강하게 넘는 것이 공동체 차원에서는 선거에 손을 대는 겁니다. 선거에 손을 든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합의한 사항을 그냥 깨버린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깨버린 행위 자체도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 그 이후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거 부정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선거가 부서진다는 것은 소위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헌정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일종의 쿠데타나 침략을 당한 것과 꼭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을 JGK님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위조 투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든 사회든 뭐 국민이든 챙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을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대법관들의 위조 사건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주요 언론들의 침묵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이런 일을 맡아서 해결해 줘야 될 야당 정치인들의 그런 침묵도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전국이 또 시민들의 아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여당의 철저한 침묵과 반관과 무관심이란 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악과 중간악과 중악과 거대한 악인 그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신피로님은 아주 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미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큰 권력, 중간 권력, 작은 권력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나라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뜻한 것이죠. 헌정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소위 독재국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리한 해석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조지 않습니까? 1조 2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력이 정당한 권력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권력이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뭐냐? 국민이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데 그것이 침해됐다. 그 침해됐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은폐한다. 은폐하는데 사회 지도층들이 다 거기에 대해 부역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회가 뭐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 현재도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모아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치른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리게 되면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을 분명히 씌워야 됩니다. 삼척동자도 더불어민주당 하면 부정선거를 치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치를 떨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사람들이 한나라당 하면 차떼기당이라는 그런 벗을 수 없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은 경청동지 천인공노할 부정선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응감생진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돼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을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플 겁니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모아님이 주장하신 것이 사실로 이렇게 판명되려면은 결국은 그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것은 현행 법률에 어떻게 위반되고 그로써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 그런 일련의 전체 상황이 3.15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낱낱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은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아,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부정선거 주범들이지 이렇게 각인이 되겠죠. 마치 우리가 이완용 이렇게 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자 최인규 아까 부정선거의 주동자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또 그 사람들이 승리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은폐하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전국 각지에서 악취가 진동하는데 그걸 다 은폐를 할 수 있겠냐. 그러나 뭐 대법관들도 동원돼가지고 은폐에 진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언론들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침묵하는 걸 보면 뭐 그런 은폐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처럼 그런 프레임이란 것을 만들어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청포도님은 젊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펼칩니다. 옛날 대학생들은 부정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정말 데모를 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왜 이렇게 옛날 분들로 이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선은 현재 젊은이들이 자기 앞가름, 취업 문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부분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나마 우리 역사에서 가장 풍족한 시대의 유소년기를 이렇게 지내온 그런 지금의 대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은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교육을 받을 기회나 또 개인적으로 경험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한 교수님을 모시고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젊은 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아주 악화되지 않는 한 젊은 분들로부터 어떤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독재를 극복해가는 긴 그런 도정을 경험한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나 본인 문제뿐만 아니고 아이들 문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거리로 나오고 항의를 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젊은 분들에게 큰 그런 기대감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오늘 방송을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우뚝 서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없다. 이런 한 분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